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새 주인을 3년 만에 맡게 됐는데요. 좀 자세한 얘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중견 건설사가 중흥건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새 주인으로 낙점이 됐다라는 이슈입니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가 KDB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곳이 어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흥 컨소시엄을 일단 메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다 이걸로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렇게 되면서 3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요. 제2차 해프닝에도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달 25일 본 입찰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때 중흥건설이요, 2조 3천억 원 써냈고 다른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DS 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이 1조 8천억 원을 써냈거든요. 근데 중흥건설이 5천억 원 가까이 높게 써냈잖아요. 네. 큰 차이가 난걸 중흥건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강경한 태도를 이제 보이자 KDB 인베스트먼트가 양측에 모두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중흥건설이 2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좀 이미 냈던 가격 대비해서 좀 낮게 쓴 거거든요. 네. 조정을 해준 그런 꼴이 됐고, D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수준까지는 조금 올려서 썼습니다만 그래도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이변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향후 매각을 위해서 MOU 체결, 그 상세 실사 이후에 매매 계약 체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인수할 때요, 가격 이렇게 오픈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알고 조정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이 알고 싶단데요. 네. 네. 그러니까 알려지는 그런 대목에서 네.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비리가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오는 듯 합니다. 어쨌든 11년 만에 산업은행의 품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 대우건설인데, M&A 과정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제2차 그런 그렇죠. 느낌까지 네. 진행이 되면서 잡음이 좀 지속되고 있는 양상, 이건 좀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가 이번 매각 과정에서 전례 없는 가격 조정을 허용한 데 대해서 현재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거 네. 특혜 시비가 아니냐, 원칙 없는 졸속 매각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가격이죠. 이게 높다고 재입찰하는 사례는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다라는 부분인데 KDB 인베스트먼트도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단순 가격 조정이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고, 대우건설의 노조 측은 재입찰은 명백한 입찰 방해이고 특정 업체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죄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덜 받은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례적인 매각 가격 수정은 사실 매각 작업을 완주하려고 하는 KDB 인베스트먼트의 강력한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도 호반건설이 인수 문턴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매각 가격을 조정하고서라도 대우건설 이슈를 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결론적으로 재입자 해프닝에도 이변은 없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고 싶은 아파트 느낌에서 브랜드 가치는 사실 대우 피읖, 요 아파트 좀 살고 싶고 중흥보다는 사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흥건설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중흥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에서 성장한 건설사다라고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주택건설 분야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요. 이 대우건설은 시공 능력 순위로 봤을 때한 6위입니다. 대형 그런 그렇죠. 건설사였죠. 그리고 토목, 플랜트, 해외, 다양한 영역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를 해왔습니다. 대우건설 지분 한 50.75%를 인수하면서 이제 대형 건설사 반열에 오르게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재계 순위도 기존 47위에서 갑자기 20위로 단숨에 뛰어넘고, 네. 시공 능력 평가 역시 단순 계산하면은 탑 3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놀랍다라는 반응이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매각이 순조롭게 완료가 될수 있는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우건설 매각은 다소 좀 급작스럽고 아무래도 좀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봉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2006년이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무려 6조 6천억 원에 사들였다가 그룹 전체가 흔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탈이 나서 그대로 토해내는 그 경험을 톡톡히 한 상황이 있었는데 2011년 산업은행이 3조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고 또 한 차례 매각이 불발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저주를 몸소 겪었던 만큼 인수기업의 자금력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흥건설은 주택 사업을 확대를 해서 사실 그 주택 건설 경기 호황을 좀 등에 업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인수 과정을 좀 매끄럽게 봉합을 한다면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지오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잘 흡수를 한다면 전국구 건설사로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중흥건설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M&A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애청자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세요. 뭐 푸르지오 이미지 떨어지겠구나. 오늘 시장에서 대우건설 네, 좀 떨어지고 있네요. 건설업종들 좀 상승세가 있지만 대형 건설주들은 좀 오늘 약한 느낌이 있고요. 자, 건설주 흐름과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건설주에는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그런 건설사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우상향 추세 이런 부분을 이어지다 보니까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건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점 대비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업황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